이번 시간에도 칼립소 계속 강의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칼립소는 2번입니다. 스트로크를 먼저 보겠습니다. 다운, 다운업, 허치고 업, 다운업. 1번 패턴에서 마지막에 업스트로크를 한번 추가한 겁니다. 다운, 다운업, 허치고 업, 다운업. 헛손질하는 부분은 똑같이 셋 부분이죠. 셋에서 앞에 세 부분. 영어로 카운트 할 때는 3n에서 앞에 3 부분 1n, 2n, 3n, 4n 오늘 배울 곡은 꼬부랑 할머니입니다. 순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디에 세뇨와 도돌이가 있죠. 그 다음에 20번째 마디에 도돌이가 있고 그 밑에 곱하기 3이라고 써 있습니다. 세 번을 반복하는 뜻이에요. 도돌이 사이를 이렇게 1절, 2절, 3절까지 연주를 하시고 나서 21마디부터 24마디까지 간주를 연주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달세뇨 알코다가 있으니까 세뇨가 있는 다섯 번째 마디를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4절을 연주를 쭉 합니다. 그러다가 20번째 마디까지 오면 투 코다가 있죠. 거기에서 코다가 있는 25마디로 건너가면 끝납니다. 코다와 도돌이, 뭐 세뇨 이런 게 같은 위치에 있을 때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는 세뇨와 투코다 이런 것과 도돌이가 같은 마디에 있을 경우에는 도돌이를 먼저 연출하시는 게 기본적인 규칙입니다. 그 다음에 도돌이를 다 마치고 나서 달세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 헷갈릴 때는 음악을 틀어놓고 눈으로 천천히 악보를 쫓아가시면서 파악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 노래는 특별하게 이제 연주가 바뀌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 마지막 마디에만 그냥 한번 오음표로 연주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20마디와 25마디를 연결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끝나는 상황이죠. 4절 하고 나서 2코다로 건너가야 되니까 20마디 5마디